미한 동맹은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응할 많은 수의 다양한 화살, 즉 충분한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 8차 당대회를 개최할 북한 정권의 도발 징후는 현재까지 포착된 게 없다며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은 4일 민간연구단체인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 정권이 올해 초 개최를 예고한 8차 당대회와 관련한 동향,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현재로서는 북한 정권이 대규모 도발을 감행할 어떤 지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이 같은 상황은 일주일 뒤에라도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l eagerly await to see what will come out of that. There's potential that there will be North Korea some policy announcements. We're all like you. We're in a wait and see mode. 에이브럼 사령관은 다만 북한 정권이 만일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에 대응할 많은 수의 다양한 화살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도 미한 동맹이 매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양한 화살의 의미가 반드시 매우 강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항상 모호함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에 관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지난 9년간 군비를 지속해서 증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와 사이버, 탄도미사일 분야에서의 비대칭적 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며, 북한이 최근 실험한 신형 미사일이 모두 고체 연료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mbined Forces Command is postured to deal with any potential contingency that we might find, and in particular for ballistic missile threats, regardless of what's on those ballistic missiles. 에이브럼 사령관은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많은 가짜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2단계 검증 과정인 완전 운용 능력 평가는 조건부 전환의 일부에 불과하며, 당초 미한 당국이 합의한 3단계의 검증 절차 외에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26개의 특정 핵심 군사 역량 확보 조건도 달성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에이브럼 사령관은 그러면서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 같은 역량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